여러분을 위한 최고의 신상건설 기술을 소개합니다. 신상건설 기술 랜덤 빠스. 안녕하세요. MC 윤세리입니다. 살짝 설레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됐었는데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건설 기술을 요목조목 제대로 소개하고 짚어드리겠습니다. 벌써 도착하셨나 봐요. 박사님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선물을 또 이렇게나 많이 가지고 오셨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은영 수석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근영 전임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작진분들한테 살짝 듣기로는 이번 기술이 그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벽돌? 시멘트? 아, 이런 것밖에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오늘 소개해 주실 기술은 어떤 기술이죠? 그거는 제가 벌써 알려드릴 수는 없고요. 네네. 우선 저희가 가지고 온 선물 박스를 하나 개봉해 보시면 됩니다. 저를 향해서 열어달라고 소리 지르는 선물 상자가 있네요. 녹색의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뭐지? 물을 끓일 수 있는 접이식 포트입니다. 오늘 설명해 주실 기술이 바로 이 접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건설 기술은 바로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명 접이식 모듈러입니다. 모듈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모듈러는 공장식 대량 생산 개념을 건설 산업에 도입한 건축 공법 중 하나입니다. 공장에서 표준화, 규격화된 모듈을 생산하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을 얻을 수 있고요. 기존 건축 공법 대비해서 20~30% 정도 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이런 모듈러를 2023년에 폴더블하게 만든 게 바로 이 접이식 모듈러다, 뭐 이런 건가요? 저희가 개발한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은 롤러와 힌지 등이 포함된 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Z자 형태로 모듈러가 접혀질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부피를 줄여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 모듈러가 접혀지고 펼쳐지는데 전개 시간을 단축해서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접기만 했을 뿐인데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네요. 네, 이번에 개발된 접이식 모듈러는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모듈러가 접혀지고 펼쳐지다 보면 기둥 부재와 보부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서 폴더블 모듈러가 펼쳐졌을 때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크랭크판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해서 폴더블 모듈러가 전개된 이후에 기둥과 보호 옆에 크랭크판을 덧대고 볼트로 조이기만 하면은 폴더블 모듈러를 쉽게 조립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습니다. 아, 여러분 들으셨죠? 아주 튼튼하고 안심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듈러를 접으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선물 상자를 확인해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아, 골드 색상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비약 세트 아닌가요? 접이식 모듈러의 아이디어 코로나 상비약 세트에서 얻으신 건가요? 네, 이 상비약이라는 게 사실은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코로나 선별 진료소를 이제 유심히 관찰을 하면서 이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기존의 컨테이너나 천막을 활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곳에서 장기간 근무해야 되는 의료진들이 열악한 환경 때문에 극도의 피로감을 호소하셨다던가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었죠. 쾌적한 의료 공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폴더블 모듈러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개발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폴더블 모듈러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존의 일반 모듈러는 공장에서 한 70~80% 정도를 사전 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작에서 생산까지가 평균적으로 한 2~3개월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크게 문제될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긴급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골든타임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접이식 모듈러의 설치 시간을 단축한 이런 기술은 한계점을 보완하는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신속하게 설치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허비식 모듈러를 설치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나요? 일반 성인 남성 3인이 한 조가 돼서 폴더블 모듈러를 전개를 하고 외벽체를 설치한 데까지 총 18분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이를 다시 해체 하는데 11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와, 설치 시간이 확 줄어들었네요. 부피가 3분의 1로 줄어들게 돼서 보관이 매우 용이하게 됩니다. 아, 정말 중요한 장점이네요. 네, 벌써 마지막 선물 상자만 남았네요. 네,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뭐지? 오! 초강력 다목적 클리너? 폴더블 모듈러가 선별 진료소 용도로 개발을 했는데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연재해시 이재민 주택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폴더블 모듈러에 어떤 주거 성능을 좀 추가로 확보할 연구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이 주거 모듈러가 최종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긴급시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응용이 가능한 다용도 모델이 될 수 있겠죠. 다방면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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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웰컴 긴! 오! 자, 그럼 누가 뽑으실 건가요?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과연? 기술 자유 홍보입니다. 홍보 시작해볼까요?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해서 동대문구에 태양광 발전 설비와 냉난방 시스템을 지원하는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까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 네, 오늘은 폴더블 모듈러를 개발해주신 우리 김은영 박사님, 오근영 박사님과 함께했는데요. 이대로 보내드리기는 너무 아쉽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하는 게 있죠. 바로 방명록 작성입니다. 자유롭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은영 박사님은 랜덤박스 폰 미쳤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근영 박사님은 FMS 대박나라! 우리 근영 박사님은 이렇게 작성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함께한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폴더블 모듈러 시스템 연구팀에서 막내 연구원으로 좀 일을 하면서 많은 연구진 분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많은 연구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간의 결과물을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건설기술 랜덤박스 정말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따뜻한 말씀까지 해주셔서 제 마음도 굉장히 풍족해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인사할까요?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정보쇼 신상 건설기술 랜덤박스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